집 데이트는 마무리. 네 연락이 오는 걸 보고 좀 답답해. 내가 잘했으면 제 차였겠어? 난 의리라고 생각 들었을 때가 담배 끊었다 그랬는데 걸렸을 때. 연애 스타일의 기준이 뭐죠? 인간 필터요? 아이씨 시작부터 왜 이러는 거야? 정확히 말하기에는 좀 애매하네요. 연애를 안 한 지 좀 돼서. 저도 압니다. 잘 모르겠어요. 저의 특성을 하나하나 잘 알고 있습니다.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돼 그렇게.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연애가 끝이 나는? 제가 보기에는 있긴 있어요. 저는 있어요 확실히. 갑을로 나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계속 갑과 을이 변하는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성격이 되게 챙겨주는 성격이라 왠지 제가 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주로 의리여서 나는 나쁜 갑. 약간 자의반 타의반 갑이잖아 너는. 응. 동생 말로는 제가 말을 엄청 잘 듣는 편이었대요. 막 여자친구가 하라는 거 하고 막 그래. 솔직히 저는 아니었어요. 이렇게 그게 아니었어 저는. 너 여기 앉아라. 너 이거 먹어라. 아니, 저는 그렇게 말했거든요. 댕그정 다녔어. 아 근데 진 오빠는 아예 그냥 이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고. 아, 맞춰줄 수 있는 부분에서 을 대주는 것 같고 상대방이 맞춰줄 수 있는 데서는 내가 갑이 되게 해주는 것 같아. 너무 을이라고 생각이 든다라는. 그런 게 있으면은 내가 차이기 전에 차는 경우도 있지. 갑일 때 상대방이 연락을 재촉할 때 나는 최대한 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왜 내 카톡 지금 봐? 뭐 하다가 이제 봤어? 이런 순간 약간 내가 먼저야 일이 먼저야 뭐 이런 말을 듣는다거나 나한테 계속 요구를 하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이. 아... 왜 안 만나줘? 뭐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면 얘가 왜 이렇게 나한테 재촉하지? 이런 생각이 들 때 갑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. 내가 갑인지 몰라. 근데 하는 사람이 을이 돼버린 게 나는 보이는 거지. 난 을이라고 생각 들었을 때가 담배 끊었다 그랬는데 걸렸을 때. 같이 이렇게 있다가 주머니에 손 넣을 때 있잖아. 내 덩치만한 쥐구멍 있었으면 없어. 내가 을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가 그 사람의 친구보다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야.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이 오지 않고 내가 먼저 만나자고 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고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아, 내가 을인가?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. 필요는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못하는 스타일이야. 저는 잘 못하는데 필요하긴 해요. 필요할 것 같아요. 처음에 맞아, 이렇게 맞아. 너무 좋아하면은 재미없잖아요. 맞아요. 맞아. 연애를 하기 전에 밀당을 하고 연애를 하잖아. 하다가 권태기가 오면 다시 밀당을 해야 돼. 난 권태기를 잘 못 느껴봐서. 너 되게 좋은 연애만 하고 살았구나. 평탄이. 미리 있으면 당도 있는 거잖아요. 퍼주기만 하면은 질려. 그러니까 연애 전에 썸 탈 때는 이렇게 밀고 당기는 거면 연애할 때는 주거니 받거니. 그치. 제가 옆에서 보고 있을 때 밀당을 오래 하니까 오빠가 오히려 그 여자를 더 잘 알고 더 잘 챙겨줬어. 맞아. 밀당을 하는 이유가 난 그거였어요. 나는 내가 밀당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야. 응. 밀당을 상대방이 하고 있다는 게 내가 느껴지면 나는 좀 정이 떨어져. 굳이 왜 마음을 밀당 어떻게 하는 건데? 내가 잘했으면 제 차였겠어? 넌 말을 그렇게 해. 말이 너무 심하다. 네. 밀당을 어떻게 해? 전 답장 늦게 하는 거예요. 전 답장 진짜 못하거든요. 근데 일부러 더 늦게 하는 카톡을 진짜 매번 수시로 확인을 하다가 한 번씩은 살짝 텀을 두는 거지. 답장 안 하면 얘 왜 답장 안 하지?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. 어떻게 해? 지금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. 여자친구가 아, 오늘 이거 하자고 와 미안 나 사실 약속 있다고 했어. 이번 주말엔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있잖아. 토요일에 이제 해장하고 멋있게 낙차를 입고 여자친구 집 가서 이제 데이트를 멋있게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좀 일당이었던 것 같아. 나도 좋아. 우리 만날래? 너 아메리카노 좋아하지 이런 거? 너 치즈 빼고 먹지? 치즈 빼서 주고 이런 거? 그거 좀 됐다. 하나, 둘, 셋. 필요하다. 당연하지. 네. 완전. 질투 좋아. 좋아. 질투가 없는 연애는 연애가 아니죠. 진짜 좋아한다면 질투를 할 수밖에 없어요. 솔직히 질투가 없다고 생각해봐요. 그럼 완전 관심 없는 줄 알 거 아니에요. 일부러 질투 나게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. 만약에 그때 진짜 질투 안 하잖아요. 그럼 거기서 진짜 나한테 관심이 있나? 이런 생각을 들거든요.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.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하네. 나를 진짜 좋아하는구나. 유발도 안 하고 해줬으면 바라고 딱히 그런 것도 없긴 한데 아니 근데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음이 있지. 그런 건 있지. 만약에 너무 질투하면은 막 문제 생기고 그런 것 같은데 질투를 어느 정도 하면은 믿음감 있으면서 일단 하면서 질투 만들게 해야 돼.
질투가 심해지면 집착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집착이 되는 순간 이 사람이 을이 되는 거지. 맨날 카톡해. 사진도 막 보내, 셀카 보내면서 아, 나 여기야, 뭐 일하고 있어. 육탄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? 문제로? 뭐해 이 정도 하는 거는 괜찮은데 막 사진 찍어서 아, 나 지금 영화 보러 왔어. 나는 절대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는 여자친구한테만. 그러니까. 그 생각에 맨날은 좀 오하고 적당히 해야죠. 그래도 연인끼리만 하는 게 매일매일 일상에 공유하는 건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카톡이라면 끊길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, 그게. 근데 굳이 할 말을 꺼내가지고 물음표를 한다는 거는 그거 아니죠. 맨날 카톡하고 막 맨날 웃고 그러면은 아 솔직히 누가 전혀 안 받아. 근데 이게 질투야 빡침이야. 빡침. 내가 아는 사람이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해. 아, 난 그래도 싫을 것 같아. 내가 다른 이성과 본다고 했을 때 허락을 해줄 수 있을지 물어볼 것 같아. 티켓이 왜 생기는데? 티켓은 보통 사는 거잖아. 시사회? 안 보면 안 돼? 안 보면 죽어? 영화 티켓이 있는데 왜 여사친이란 말이야? 그거가 잘못된 거지. 마지막에 사귄 여자친구인데 오랜만에 친구네 집에서 같이 영화 본다고 둘이 당연히 여자인 줄 알았죠. 아, 오케이 재밌고 뭐라고. 근데 그 갑자기 친구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 이름이 남자 이름인 거예요. 근데 집에서 혼자 보니까 둘이 내가 있는데 또 다른 여자와 보는 그 심리가 궁금하다 이거지. 아니 무슨 질문이 이래? 그러니까. 아니 왜 술자리에 날 빼고 가? 단둘이? 나는 왜 초대 안 해? 이거죠. 계속 육탄전으로 가야 돼. 이거는 3전 되면 해야 돼요. 아니 내가 가면 더 재밌을 텐데. 네가 없는 게 더 재밌었나 보지. 헤어져. 이성에게만 할 수 있는 고민 상담이 있어요. 그래서. 그럼 그걸 굳이 한 명만 불러다 놓고. 아 근데 그것도 이상하다. 여자친구가 다른 이성이면 남자일 거 아니야. 그래. 얘가 힘든 일이 있는데 얘를 부른다고? 그럴 리가 없어. 야, 네 입장에서 좀 다르지. 이상해. 안 돼. 야, 솔직히 소주는 한 잔에서 안 끝나잖아요. 거의 대부분 안 끝나잖아요, 한 잔에서. 내가 아는 사람이면은 어느 정도 되겠는데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안 돼. 근데 얘기만 들었던 사람이야. 안 돼. 이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내가 이런 돼. 친구고 저런 친구고 손든 거야 지금. 저요! 안 돼요! 정답! 안 된다! 세 명 이상이 간다면 무조건 허락해줄 거야. 가는 게 맞아. 근데 단둘이. 난 싫어. 술 먹는 건 싫어. 아 미쳤나 봐. 헤어지자고 통보하는 거 아니야?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? 단둘이 가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래 여행은 갈 수 있어. 방은 따르잖아. 게스트하우스를 가든 방 잡을 때 되면은 솔직히 두 방을 잡겠어요? 돈 아끼려고 그냥 한 방 잡지? 모르는 사람이랑 옆에 붙여놓고 하루 종일 있어라 해도 정이 드는데 별로 들어본 적도 없는 친구랑 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. 여행을 간다고? 그건 그냥 지금 바람필 준비하고 있는 거지. 내 친구 중에 여자친구가 2대2로 롯데월드를 갔어.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귀 끼면은 꼈어요? 그거 꼈다는 거는 솔직히 약혼했다고 생각해. 그거는 아무나 낄 수 있는 그 머리띠가 아니거든요? 연락의 빈도와 사이 깊이는 비례하나요? 아니라고 그치. 생각합니다. 그거는 그냥 사람 스타일. 스타일.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다른 방법으로 애정을 많이 표현을 해주면은 저는 괜찮아요. 연락을 별로 안 하니까 좀 서로 별로 안 좋아하는 건가? 이런 고민이 많이 있긴 있었죠. 아 물론 나는 연락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이 이해 안 되긴 하는데 그럼 안 만나면 그만이지. 근데 그거는 안 맞는 거지.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. 물음표가 많은 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. 아무런 그런 궁금함이 없으면 아니? 대답만 하고 먹었어. 그러면은 아무리 연락을 많이 해도 기우는 했어. 처음이랑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. 어느 정도 적응이 되는 것도 좀 있고 사랑의 깊이는 연락하고 상관없지. 만나서도 잘할 수 있잖아. 이 새끼 정말. 그 무슨 남자애가 여자친구한테 상담 고민 상담할 게 있다고 했는데 단둘이 술을 마셨어. 그래서 술을 마셨는데 4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야. 아, 나 지금 술 마시는데 언제 정도에 집에 갈 것 같아? 라고 얘기를 했어, 그 사람이. 그 이후부터 내가 연락을 해도 연락이 없어. 그냥 이런 스타일이에요. 근데 연락이 오는 걸 보고 아, 그렇다, 답답하다 이러고 그냥 답답. 그러니까 문자를 하면은 그 사람이 사실 어떻게, 무슨 감정인지 잘 모르잖아. 정확히 말을 해주지 않으면 내 머릿속에서 나는 계속 상상의 나를 펼칠 거다. 질투보다 걱정이 있어요. 걱정이 많이 돼갖고 화난 거죠. 어디냐고. 일주일에 한 번. 일주일에 한 번이면 좋은 것 같아. 한 일주일에 한두 번? 일주일에 한 번? 주말이든 평일이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나줘야 몸이 멀어지지 않아. 바쁘면 뭐 2주에 한 번. 근데 2주에 한 번 너무 길다. 응, 너무 길어. 일주일에 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. 2주에 한 번씩이라도 데이트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.
2주 한 번. 난 장거리 연애는 진짜 못할 것 같아. 나도 장거리 연애.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고. 막차를 타고 집에 가야 되는 시간이 있다면 뭔가 너무 더 빨리 헤어져야 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. 저는 일단 사귀고 나면 걔랑 하고 싶은 게 이따만큼 쌓였어요.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씩 말을 해. 근데 나도 약간 박 데이트를 즐기는 것 같아. 집 데이트는 마무리. 4만 원 낼 바에는 모텔을 갈 거면 우리 집으로 와야지. 그건 4만 원 낼 경우에 말이야. 너와 내가 가야 할 곳 백선 이렇게 막 보내주고 그런 건 아니고. 있긴 있어? 사귀다 보니까. 백선? 아니 없어! 그냥 사귀다 보니까 생기는 거지. 뭐 공원 같은데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막 이불 깔고 뭐 와인이랑. 네, 되게 로맨틱하에요. 오케이, 원래 로맨틱하였어요.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어. 나는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. 그러니까 좀 정착? 집이나 여행이 더 좋아. 그냥 우리 와서 그 4만 원으로 뭘 사와서 술을 더 마시는 거지. 그래, 술을 마시는 거지? 너의 입술? 편해져서 긴장감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냥 또 나름 그런 편안함에서 오는 재미랑 행복? 근데 나는 카페 데이트가 제일 좋아. 카페 있다가 질려. 그러면은 약간 이동했다 다시 또 카페 가. 맞아. 그럼 뭐 했다가 또 카페 가. 잠깐 산책했다가 다시 카페 가. 나는 인천 사는 23살 정민이야. 내 얘기를 잘 들어줘. 내 얘기를 잘 들어줘. 평소에 말이 너무 많아. 평소에 말이 왜? 여태 영상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보다 더 잘할 자신 있습니다. 여기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에 대해 성찰을 했어. 맞아. 나에 대해 다시 알게 돼서 안 좋은 점들을 좀 알게 됐어. 제 친구들이랑 잘 맞고 나를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어. 잘 부탁한다. 나 되게 연애하면 잘하는 스타일이야. 되게 잘해줘. 그러니까 밀어내지만 말고. 그 믿음감.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서로를 잘 믿자고. 잘할게요. 다가오기만 해주세요. 제가 다 잘할게요. 오기만 해라. 얼마나 안 오고 있냐 지금. 아, 체력도 좋아. 아니. 아니.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. 수습 불가. 물론 좋지. 다 좋아. 파라다이스를 보게 될 거. 아무튼 나 지금 잘할 수 있어. 우린 글렀다.